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모님들까지 고통스러운 빠져나올 수 없을 것만 같은 영어 거부 기간에서 약 한 달 만에 빠져나온 아이들의 실제 사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성장하는 따뜻한 영어 강사 하나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홈 영어 컨설팅에 찾아온 영어 거부를 하는 아이들이 약 한 달 만에 영어 거부 기간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방법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영어 거부는 무엇일까요? 영어 거부란 영어에 대한 요구나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물리치는 것을 말합니다. 영어로 나오는 노래를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 영어 영상을 보기를 극도로 거부한다. 이런 것들이 영어 거부라고 합니다. 영어를 거부하는 아이들을 볼 때 부모님은 걱정이 되시죠. 언제까지 이 영어 거부 기간이 계속될지 아무도 모르고 아이들도 영어에 대한 고통스러운 기억을 안게 되고 부모님들 또한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홈 영어 컨설팅에 찾아온 영어 거부를 하는 아이들의 실제 사례들을 몇 가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7살, 5살, 4살 남매를 키우는 영알못 엄마입니다. 그동안 정신없이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 벌써 첫째가 7살이 되었네요. 조바심에 인터넷에서 떠도는 엄마표 영어, 처음 시작하는 영어 자료 등을 보고 어설프게 시작하다가 아이들은 영어에 대한 거부감을 갖기 시작했죠. 아이들이 좋아한다는 영어 만화도 싫고 영어 놀이도 싫고 엄마가 영어에 관한 걸 하려고만 하면 싫다고만 하니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하나쌤의 홈 영어 컨설팅 강의를 듣고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아이들이 왜 영어 거부감을 느꼈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동안의 영어는 엄마인 제 중심의 방식이었던 거죠. 아이가 스스로 원한 게 아닌 엄마가 원한 영어. 하나쌤 강의에서 이야기한 것 중 엄마표 영어에서 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제가 다 하고 있었더라고요. 강의 후 며칠이 되진 않았지만 아이들이 중심이 되어보니 아이들도 저도 조금은 편해진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하나쌤과의 컨설팅으로 천천히 나아가면 길이 보일 것이라는 희망도 생겼어요. 사실 컨설팅을 신청하게 된 이유 중 영어 공부에 대한 지름길을 가지고자 한 것이 컸는데 참 많이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 3남매는 영어 거부를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사례, 컨설팅 전입니다. 6살 남자아이 영어를 알려주고 싶고 7살에는 영유를 보내려고 알아두고 있는데 아들이 학원도 계속 거부해서 아이한테 영어를 해주려고 엄마표 영어책, 밥북스 책도 잔뜩 준비해놨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이제 컨설팅 전에 문의를 주셨습니다. 자, 컨설팅 후에는 요즘은 애들 생활 습관 만들기로 영어 흘려듣기와 한글 책을 읽어주며 생활 습관 만들기 중이에요. 아이도 영어에 대한 거부가 없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7살 남자아이입니다. 영어 노출은 영어권에서 살았었기 때문에 3살 때부터 6살까지 했습니다. 계획에 없던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입국하면서 몇 개월이 지나 아이의 영어 거부가 심하게 왔는데 거의 1년 동안 엄마가 영어로 말하는 것도 싫어했고 영상과 책도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그래서 6살 때에는 다 내려놓고 아이와 놀아주는 데 주력을 했고 7살이 되어 영어를 다시 시작해보려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화상 영어로 원어민 선생님 수학 수업을 시켜줬는데 재미있다는데 아웃풋을 전혀 안 합니다. 영어로 귀엽게 제자이 되던 아이가 하이도 안 하고 조개처럼 입을 다물고 있으니 무리를 해서라도 계속 있을 걸, 들어오지 말 걸 후회하면서 엄청 울었어요. 네, 이런 문의를 주셨었고요. 자, 홈 영어 컨설팅의 솔루션입니다. 아이에게는 현재 아웃풋에 대한 부담감이 없어져야 하기 때문에 화상 영어는 잠시 밀어두시고 거부에 대한 감정이 흥미로 변환되는 꾸준한 계기 및 습관을 만드는 것이 우선됨은 안내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가지고 있는 언어는 단지 무의식 중에 있을 뿐이니 아이가 자유로운 환경에서 꾸준한 노출이 이루어지면 또 금방 회복되게 되리라고 말해드렸습니다. 그리고 특히 낯선 환경과 전에 살던 곳에 대한 그리움이 많은 아이들은 그리워하는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공감하는 시간을 만들면서 그곳에서의 추억을 한국에서도 만들 수 있음을 느끼게 도와주시라고 안내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심리적인 장벽이 있는 아이들은 영어를 하기 전에 우선 심리적인 안정부터 취해 주셔야 합니다. 안정감이 있고 그리고 아이들이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그리고 영어에 대한 그 부담감이 없는 편안한 상태에서 아이들이 흥미를 느낄 때 영어 거부 기간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영어 거부가 일어나는 이유 그리고 해결책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영어 거부 기간을 거치는 아이들의 공통점들을 찾아보았는데요. 공통점들을 수집해 보았더니 이런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1번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순서가 무시되었다. 네, 언어를 습득할 때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에 자연스러운 언어 습득의 순서들이 있는데 이 순서들이 엇갈려서 읽기만을 강조할 때 아이들이 말을 하지 못하거나 이제 아직 말하지도 못하는데 쓰기를 열심히 시키거나 이러면은 아이들이 영어 거부 기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네, 해결책은 말씀드렸듯이 듣기를 가장 우선시하며 아이가 말하기 시작하면서 읽기와 쓰기를 진행하시면 자연스럽게 거부 기간 없이 지나가실 수 있고요. 두 번째, 아이에게 부모가 가진 아웃풋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높거나 아이의 부담감이나 긴장감이 높을 때 영어 거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심리적인 요인으로서 아이가 스스로 어떤 일에 대해 부담감을 느끼고 회피하는 그런 양상이 일어나는데요. 그래서 아이들이 느끼기에 수준에 알맞는 컨텐츠 그리고 학습의 수준과 양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말해봐, 영어로 말해봐, 말해봐 하면은 잘하는 아이들도 말을 하기 어렵듯이 부담감이 낮은 상태, 아무도 재촉하지 않거나 탓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는 것이 아이의 영어 거부 기간이 없이 자연스럽게 영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인풋의 수준이 아이의 현재 영어 수준보다 너무 낮거나 너무 높을 때 영어 거부 기간이 찾아옵니다. 벌써 자극적인 매체, 한국 매체들에 익숙해진 한국 아이들이 밋밋하고 재미없게 느껴지는 영상을 볼 때 영어를 거부하게 됩니다.
영어 영상은 밋밋하고 재미없다 이런 인식이 굳혀지는 거죠. 또 때로는 아이가 옥토넛을 한국어로 너무 재밌게 봤으니까 아 아이를 영어를 옥토넛으로 시작해야겠다 할 때 아이의 영어 수준은 아직 신생아 수준인데 옥토넛은 전문 용어가 꽤 많이 나오는 영상이기 때문에 아이의 수준과 맞지 않아서 아이가 이해하지 못하고 너무 어렵게 느껴져서 영어는 어렵다라는 인식이 바뀌게 되면서 영어를 거부하게 됩니다. 네 번째, 컨텐츠의 내용이 아이가 흥미로워하는 것이 아니다. 아이가 흥미로워하지 않는 컨텐츠를 영어의 학습 도구로 이용할 때 아이의 거부 기간이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읽기를 좋아하는 아이한테 계속해서 쓰기를 강요하거나 노래를 좋아하는 아이한테 계속해서 영어 동화만 읽으라고 강요할 때 아이들은 자신에게 흥미롭지 않다라고 느끼고 영어는 흥미롭지 않다라는 인식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은 영어 거부 기간이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해결책은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중심으로 아이의 눈높이에서 찾아주는 게 중요하겠죠? 다섯 번째, 영어를 흥미롭게 접하지 않고 강요로 시작했거나 강요로 영어 학습을 계속해서 지속할 때 영어 거부 기간이 시작이 됩니다. 이 케이스가 참 많아서 안타까운데요. 영어 홈 영어 컨설팅에 온 아이들 중에 영어 숙제를 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대안으로 저는 영어 학원을 우선 끊고 아이가 좋아하는 축구 학원을 보내드렸고 현재 영어 컨설팅을 받으면서 아이가 영어에 대한 거부감이 전혀 없어졌고 영어 학습을 매일매일 할 수 있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컨텐츠를 고를 수 없는 선택권이 없을 때 아이의 영어 거부 기간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는 뽀로로를 보고 싶은데 엄마는 교육 영상을 보여주고 싶다 할 때 계속해서 되는 아이의 제안이 있었지만 부모님이 그 과정에서 아이의 의견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부모님의 선택을 따르도록 할 때 아이는 영어에 대한 주체성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는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영어 거부 기간이 찾아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부모님께서 아이에게 선택권을 주시는 겁니다. 아이들이 볼 수 있는 안전한 컨텐츠를 5개 정도 고르셔서 그 안에서 아이에게 주체적으로 고를 수 있는 선택권, 결정권을 주시면 아이들은 존중받음을 느끼고 선택을 했으므로 그것에 대한 애착이 생깁니다. 그래서 영어 거부 기간 없이 자연스러운 영어 성장을 할 수 있게 되죠. 마지막 여덟 번째, 영어 말고 다른 심리적 스트레스로 인한 고통을 느끼고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심리적인 불안감이 여러 가지 형태로 있을 수 있죠. 학교 생활이나 원생활에서의 어려움, 아니면은 건강의 악화, 아니면 부모와의 관계에서의 애착 부족, 혹은 아이의 마음에 심리적인 부담감이 너무 많을 때, 그럴 때 아이들은 영어 학습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심적으로 아이들이 편안하지 못할 때 자신이 좋아하는 것도 편안할 때는 하지 못하는데 심지어 영어 학습은 어떻겠습니까? 저는 영어는 과감히 내려놓으시고 우선적으로 아이의 심리적인 상태를 호전시킬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편입니다. 그게 앞으로 아이 영어에 대한 거부 기간을 축소하고
아이가 심적인 마음이 회복됐을 때 정말 빠른 속도로 영어 성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영상이 아이들의 교육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영어나 제2외국어에 대한 불안감을 없애실 수 있는 정보들을 원하신다면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에 대한 궁금증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제 교육 철학을 바탕으로 운영하고 있는 홈 영어 컨설팅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설명란에 관련 링크를 올려두겠습니다. 2021년도 마지막 홈 영어 컨설팅 모집 기간은 11월 30일까지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귀한 시간 내어주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